쓰기 어필합니다. 좀 찍히고 있었어. 이런 데는 그냥 지려 밟고 와야 돼. 그러니까 급하게 하면 지치고. 핸들만 미끄러지지 않게 꽉 잡고 있으면 돼. 나이스, 잘하고 있어. 잘하는 거. 괜찮아, 괜찮아.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면 돼. 그냥 신경 쓰지 마. 미끄러지는 것 뿐이야, 돌이. 초보자들이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것만 타면 되는데, 좀 전에 돌 미끄러지고 뭐 그런 거 엄한 거 생각하다가 그래. 또 잘 올라오네. 이 정도면 잘 타는 거. 숨소리도 안 거칠고. 그렇지. 그런데도 그냥 펴. 쉬고서 올라갈 때 또 천천히. 평지에서는 무조건 쉬다시피 하고서 천천히 발질해, 그냥. 여기 이제 조금 평지니까 숨을 고르고. 숨 고르고 천천히 가, 천천히. 또 어필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쉬고 가는 거야. 이런 젖은 길이 훨씬 안 미끄러져, 마른 길보다. 잘 타고 있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급해. 천천히 가. 지금 올라가세요. 저 천천히 가면 같이. 예, 천천히 가면. 내가 천천히 올라온 거지. 아까처럼 돌이 많이 튀는 이유 중 하나는 안장 쪽 뒤쪽에 이제 체중을 많이 안 실어서 그래. 앞으로만 쏠리니까. 지그시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앞으로만 체중이 가 있고 그러니까 뒷바퀴가 스벨이 나는 거지, 살짝. 약간 20단인데? 이게 20단? 안 힘들지? 힘들어? 이 정도면 괜찮아.
핸들을 꽉 잡아, 그냥 핸들.